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LNF고요. 오늘 LNF 뭐 주가는 보합이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이야기 드렸던,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이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엔비디아 실적이 어쨌든 간에 좋게 나오는 게 이차전지한테는 약간의 그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수급적인 부분은 딱히 변화가 없었죠. 그래서 제가 이런 분위기면은 생각보다 잘 버틸 것 같다, 그렇게 코멘트를 드렸던 게, 반도체가 어쨌든 오늘 강하긴 했거든요. 근데 이전처럼 막 전방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. 삼전도 주가 하나도 안 올랐고요. 코스피 쪽에 움직인 거 해봤자 하이닉스 하나뿐이었고. 근데 지금 하이닉스 혼자서 코스피를 들어 올리느냐? 예, 못 들어 올리죠. 못 들어 올리기 때문에, 주도권은 그냥 똑같이 나눠가지고 갈것 같아요. 2차전지가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오전에 올려놓고 내려온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. 왜냐면 어차피 오늘 반도체 애들이 오전장에 좀 흘러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후장에 반등을 그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어쨌든 오늘 저녁에 뭐 미장 열리면 엔비디아 올리고 AMD 올리고 ARM 올릴 게 뻔하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위쪽으로 액션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밑으로 흘러요. 음봉 이런 식으로. 윗골이 달린 만큼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제가 그저께 코멘트 드렸던 17만 원을 어차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번 찍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.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, 오늘 2차전지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. 그런 움직임들.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가가 떴잖아요. 근데 반도체 애들은 어차피 시장의 메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갭 크게 열어두고 위로 안 가요. 갭을 메꾼 다음에 보통 간단 말이죠. 오늘 시가 뜨고 갭 메꾸러 내려올 때 2차전지들이 그때 쭉 올라갔단 말이죠. 그 다음에 내려왔습니다. 왜냐? 어차피 뒷구 가는 반도체가 저점 찍으면 올라갈 게 뻔했기 때문에.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늘 이런 이벤트가 걸리면 똑같이 보여주는 패턴이란 말이죠. 그걸 감안했을 때 오늘 LNF가 17만 원 위로 올려주고 내려온 거는, 이거는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시그널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. 근데 대부분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도체가 명확하게 주도권을 가져갔고 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호재처럼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만 또볼 거란 말이죠. 근데 오늘 흐름을 볼때 반도체가 그렇게 엄청 강할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오늘 상한가간 들어간 종목도 있고 급등이 나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도 가는 종목들은 아마 우상향을 할 겁니다. 신고가도 많이 들어갔고. 근데 진짜 막 반도체 종목 막 50개, 60개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급등을 보이고 이런 패턴은 이전처럼 나오기 좀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. 오늘 양매수입니다. 반도체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날에 2차전지 종목이 양매수를 달고 들어왔어요. 그 다음에 윗꼬리가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매도가 명확하게 우위를 보였습니다. 이러면 반도체가 내일 오전까지는 아마 강세를 보여줄 거란 말이죠. 왜냐면 오늘 그 미장 끝나고 결과를 이제 보통 보고 우리나라 포지션을 정하는데, 시가는 대부분 미장 끝난 게 반영이 된단 말이죠. 그러면 반도체가 시가가 좀 뜨겠죠. 어쨌든 간에 오늘 선반영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딴 거를 올리진 않을 거니까. 그 다음에 시가 띄우고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. 뭐 시가 띄운 다음에 윗꼬리 달고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 음봉을 만들거나, 혹은 뭐 오후장에 주도권이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간다거나, 네, 그런 패턴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거 16만원 버티면 되거든요. 16만원 버티고 17만원 도전해 주러 가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영역으로 들어오면 사실 20만원까지도 한 턴이에요. 여기 그냥 이거 캔들 하나거든요. 지금 흐름을 볼때 이게 오늘을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, 저는 오히려 오늘 이 윗꼬리 캔들을 보고 이거 이러면 20만원도 잘하면 갈수 있겠는데? 그 생각을 했어요. LNF를 보고. 그래서 지금 흐름 이차전지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좀 나와줬다. 그리고 일단 지금 2차전지를 대부분 움직이고 있는 기관들의 포지션이 퓨처엔드 마찬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유지입니다. 안 바뀌거든요. 그러니까 주도권이 아예 명확하게 다른 쪽으로 그냥 띡 하고 넘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. LNF 일단 오늘 뭐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긴 한데, 지금 오늘 이제 아래꼬리 캔들 있죠. 이 정도만 감안을 하고 보면은 다시 한번 우상향, 지금 LNF가 올라오는 이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. 그래서 음봉 하나만 나와도 바로 또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턴이에요. 17만원 진입하면은 그거는 사실 위쪽에 남아있는 저항이 18만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만원 못 뚫겠습니까? 지금 시장 분위기에. 이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데 18만원 뚫고
18만 원 진입만 되면 20만 원까지는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 여기까지는 가겠다라고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그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. 17만 원이랑 18만 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당분간 좀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흐름은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다. 그리고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도 나오지 않았고 반도체도 갈 만큼 갔고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주도 업종 뻔하거든요. 걔들이 번갈아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세림을 만드는 거는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한 가지 업종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그거 금방 무너진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. 반도체랑 2차전지 뭐 해가지고 뭐 바이오 사이좋게 간다? 그럼 시장이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. 그러면 메인 업종들도 대부분 다 자기 포지션들을 버티고 조정을 받아요. 네,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아시겠죠?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도 같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. 지금 시장 흐름을 좀못 따라가겠다. 나한테는 시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수익도 같이 내고 시장에 대한 좀 감도 다시 되찾으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면 그냥 되는 구간이거든요. 딱히 생각할 게 없어요. 주도 업종이 좀 밀린다?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업종을 내가 굳이 매매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쪽만 아니면 조정 노리고 들어갔을 때 대부분 다 수익을 빨리빨리 줍니다. 네. 그리고 어쨌든 오늘 반도체는 좀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오늘 미장은 분명히 올려가지고 마감이 될 거라는 거. 네, 뭔지 아시겠죠?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